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4.15 총선 선거운동 이틀째 포항 북구에는 4년 전 선거에 나왔던 후보들이 또다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북의 정치 1번지라 불린 적이 있지만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선거판에 과연 변화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포항 북구의 표심은 지진 피해를 누가 잘 극복할지에 달렸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을 김기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선임 행정관 경력의 오중기 후보. 지진 이후 포항만 자산 가치가 하락한 상대적 손해를 공공기관 이전으로 메우겠다는 전략입니다. 지진 이후에 집값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집값 안정, 집값 원상 회복이 제일 좀 중요한 문제이고, 공공기관을 잘 이전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철강 산업으로 50년을 먹고 살았는데 앞으로 50년은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트리플 경제발전 전략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소 에너지 산업, 2차전지 연관 산업을 제대로 집적하겠다. 재선에 도전한 김정재 후보. 자신이 발의한 포항지진특별법의 완성을 약속합니다. 피해 구제 지원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철저히 만들고 또 주민들의 바램 같은 것도 담아서 만드는 것이 제 목표고요. 지난 4년 동안 유치한 정부 지원 사업을 내실화하고 포항의 강점을 살려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강소형 R&D 특구도 유치를 했고 또 영일만 해양 관광 특구도 유치를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4차 산업 혁명 도시 포항 그리고 해양 문화 관광 도시 포항을 만들어서 아홉 번째 공직 선거 문을 두드리고 있는 진보정당 지킴이 박창호 후보. 지역 발전은 후보의 물리적 영향력이 아니라 진정성에 있다고 말합니다.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 부의장도 나왔지만 그들은 민생을, 서민 경제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서민 정치, 민생을 돌보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환경 논자이기도 한 그는 영일만 앞바다에 10조 원대의 해상풍력 단지를 유치해 일자리와 환경 에너지를 얻어야 한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전라남도는 2030년까지 48조 이상 가는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포항이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정권 심판론이 될지, 지진 피해 극복을 위해서는 힘 있는 여당 후보 적임자론이 먹힐지 본격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